사실 네. 5만 원 가지고 5인 가족이 휴가를 간다는 거는 예.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화양계곡이라는 곳을 가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 가면 민박 같은 것도 있지만 텐트를 이용해서 잠을 잘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 가면 정말 거의 뭐 들어가는 입장료만 내고 거의 뭐 밥 먹는 거는 직접 또 가져와서 브루스트랑 다 끓여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싸게 갔다 온 것 같아요. 예. 한 3만 5천 원? 7명이서? 몇 분이서? 7명이서요. 와, 예. 텐트에서 자요? 예. 텐트에서 자요? 예. 발 안 나와요? 예? 발 나와. 아, 요즘 발이 하나 많아. 접어야지. 아. 휴가철에 어딜 가면 가장 큰 걱정이 비용도 많이 들고 숙박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잠을 안 잤어요. 내려가자마자 놀고 예 저녁에 출발을 해서 그 동해안 내려가지고 네. 술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무박 2일로. 예. 그럼 태양이 뜨면은 그때까지 계속 술을 마십니다. 아. 무박으로 가는 게 최고인 네. 것 같아요. 야, 무박 2일. 네. 피곤할 텐데. 오. 단점은 피곤하잖아요. 엄청 피곤해. 갔다 오면 이틀 가죠. 예. 역복 대일 공격 얼마나 보십니까? 비룩박물의 예술 버블리스트. 달부고 두들기는 대장장기. 허리암의 급식 불꽃연출가 연화사. 과연 그들의 연봉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내 한복판에 요상한 정체가 나타났다. 시선을 잃지 않고 흔들고 또 흔들어대는 이 사람은 스파이더맨. 그렇다면 스파이더맨의 정체는 자동차 영업사원 유경화. 새벽 5시 30분 영업사원 유씨의 하루가 시작된다. 찬물로 겨우 잠을 씻어내고 주섬주섬 그가 입은 것은 스파이더맨 복장. 부모님 응원 없고 겉옷까지 챙겨 입으면 출근 준비 끝. 자동차 영업 전선에 뛰어든 6개월 복장만큼 출근길 사진 또한 뭔가 특별하다. 출근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근하세요? 아침에요? 네. 오늘도 즐겁게 흔들어야겠구나. 오늘은 어떤 포즈로 흔들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하죠. 회사에 도착하자 복장 갖춰 입고 잊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포즈 연습. 그런데 그가 향한 곳은? 가시죠. 지구를 구하러. 또 다른 출근 장소가 있었으니 출근 행렬 이어지는 시내 한복판. 그곳에서 본격적인 영업 전쟁이 시작된다. 흔들고 또 흔들고 각종 보조로 눈길 끌어보는 스파이더맨. 이뿐만이 아니라 그만의 대표 전화까지 개설했다는데 이 번호의 숨은 뜻은 88한 차파리유 내지는 차파라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688, 786 이렇게 된 거죠. 네. 제가 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야, 저분 성공하겠네요. 거리 홍보에 몰두하다 보니 조회 시간에 지각하기 일쑤. 스파이더맨 복장으로 자동차 영업에 나선 지 두 달째. 저조한 영업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는데 고객 서비스도 심혈을 기울이긴 마찬가지. 출근하면 기념으로 저를 좀 기억하시라고 드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계약할 때 드리는 선물인데요. 그냥 열쇠고리 같은 건데 오래오래 기억하시라고. 고객을 만나러 가는 길 입가엔 미소가 떠나질 않는데 계약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 나날이 부쩍 늘고 있는 실적. 모든 것이 스파이더맨 덕분이란다. 너무 귀여워요. 늦은 오후 또 한 번 스파이더맨으로 변신한다. 그걸 왜 쓰고 다니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그의 등장에 반응은 각양각색? 여름에 더우실 때 쓰시라고. 아니, 사라고? 아니요,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얼음으로 하나 드릴까요? 아니, 제가 먹을 수가 없어요. 글쎄, 내가 네. 제가 잘라드릴게요. 저기 뭐 제가 입을 이렇게 잘라요. 이게 비싼 거예요. 이게 저녁 7시. 스파이더맨의 다음 행선지는 지하철역. 퇴근길 한구에 나섰다. 연봉 1억. 자동차 판매왕이 꾸미라는 스파이더맨. 그렇다면 입사 6개월 차 영업사원 유경화 씨의 연봉은? 제 기준에서 한 3대 정도 팔면 한 달에 200만 원에서 240 정도? 이 영업이라는 게 매력이 열심히 한 만큼 오니까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잘 파시는 분들은 연봉이 뭐 1억, 2억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목표죠. 비눗방울 하나로 환상의 세계로 이끄는 이가 있다. 꿈과 희망을 주는 행복한 사람, 국내 1호 버블 드래곤. 비눗방울 부는 사람, 국내 1호 버블리스트 시즌. 공연이 없는 날이면 연습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데 그가 있는 곳엔 어김없이 비눗방울과 아이들이 있다. 비눗방울 가질 수도 수십여 가지. 주토끼는 대형 비눗방울의 아이들 럭키. 상담으로 된 거 말고 집으로 가는 게 그가 들른 곳은 문방구. 상담된 거 있어요? 이게 요즘에 나온 거죠? 잠자리채 하나에 아이마냥 들떠있다. 잠자리채를 해체하더니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다름 아닌 공연 도구. 공연 도구로 가득한 방안. 발품하라고 한 물품에 아이디어를 동원. 공연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직접 만들어 쓰고 있단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데가 없으니까 정말로 발로 뛰어서 구하러 다녀야 돼요. 비눗방울 도구들은. 경제비터는 시청자들을 위한 깜짝 공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버블 쇼. 비눗방울 만드는 법 전격 공개. 비눗방울에 앞서 비눗물 만들기가 우선. 비눗방울이 잘 퍼지지 않게 하려면 총 4가지 재료가 필요하다는데 그렇다면 비눗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생수 한 컵과 주방용 세제,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글리세린, 또 다른 한 가지 재료는 물엿. 과연 그 용도는? 물엿 같은 경우는 비눗방울 막에다가 한 번 더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을 좀 두껍게. 물과 소유와 네 가지 재료를 잘 저은 다음 3일 동안 숙성시키면 비눗방울 용액이 완성되고. 3일 동안이나 숙성? 노란 고무줄, 노끝만 있으면 누구나 비눗방울 연출이 가능하단다. 이렇게. 그러나 그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비법이 있어요. 마술을 접목한 버블 매직 쇼. 비눗방울 터뜨리지 않고 힘이 꺼내기는 그만의 비밀. 신기한 비눗방울 공연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진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버블쇼를 개척한 그 한 달 평균 15번의 공연을 펼치는데 그렇다면 국내 1호 버블리스트 신용 씨의 연봉은? 연봉은 평균 잡아서 6천 정도 됩니다. 이제 활성화되는 거라서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또 비눗방울로 꿈꾸시는 분들이 있으면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글거리는 태양만큼 뜨거운 이곳에 결정적인 한 남자가 있다. 쇳덩이의 변신을 가능케 하는 장인의 손길. 경력 42년 차 대장장이 유상준. 서울의 한 대장간. 불볕도